예, 이번 시간에는 통기타 중급반주교본 제42페이지 터질 거예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이건 중급이니까 초급 정도의 실력으로는 치기는 굉장히 쉽죠. 일단 코드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A 코드는 아실 것이고 여기가 B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직계손가락 2플랫 잡고 3플랫에 2, 4플랫에 4, 3을 잡아주면은 B 마이너가 되죠. 자, D 코드 아시죠? 그 다음에 E 코드 아실 것이고 C 샵 마이너입니다. 자, C 샵 마이너는 B 마이너 상태에서 한 칸, 두 칸을 그대로 가주시면은 여기가 C 샵 마이너가 되죠. 다음에 F 샵 마이너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직계손가락 2 플랫 잡고 4 플랫의 5번과 4번을 잡아주면은 F 샵 마이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는 다 아신다고 보고 이제 주법도 쉽죠. 그냥 내가 전해봐요.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할 것은 이제 이 가사의 리듬을 멜로디를 갖다가 내가 연주를 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일단은 보면은 자, 여기가 도가 되겠죠. 스케일 공부를 하셨다면 아셔야 됩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조표에 보시면 교본에 도와 파와 솔 자리가 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파, 솔은 전부 다 반음씩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C 장조에서 도는 여기인데 여기서는 A 장조이기 때문에 도가 여기 되겠죠. 도, 레, 미, 파도 한 칸 더 가야 되죠. 파, 솔도 한 칸 더 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 4번 줄 기준으로 봤을 때 레가 되겠죠. 레, 미, 파, 솔 한 칸 더 가죠. 라, 시, 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줄 기준으로 봤을 때 1플랫 잡아줘야 되죠. 반음 올라갔으니까 솔, 라, 시, 도도 한 칸 더 가야 되죠. 레, 미, 파 한 칸 더 갑니다. 자, 2번 줄 기준으로 여기가 원래 도인데 반음이 올라가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음에 1번 줄 기준으로 미 파가 원래 여기인데 반음 올라가야 되니까 파. 자, 월드 솔도 여기지만 또 올라가야 되죠.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듬을 음계를 다 암기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노래를 연주를 해보겠습니다.